오늘은 여기 쌍난 감자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우리가 먹는 감자에는 싹이 난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2등분 내지 한 4등분을 해서 심을 수 있다고 해요. 싹이 난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한번 심어 볼게요. 학교 앞에 여기 흙을 모아둔 곳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준비한 감자를 한번 심어 보려고 해요. 자. 지금 싹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싹이 나고 있고, 여기도 막 싹이 나고 있네요. 여기 잘하고, 자, 여기도 잘하네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하루 만에 이렇게 이거 제법 커졌어요. 지금 여기 감자, 여기도 싹이 더 나왔고요. 여기도 감자가 있었네요. 여기도 감자가 있었네요. 며칠 전만 해도 여기는 감자가 없는 데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작은 감자가 지금 싹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더 자랐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깜빡 잊었던 감자 싹도 여기 나왔고요. 여기저기 작은 싹들도 하나씩 보입니다. 또 제법 넓어지고 있네요. 우와, 잘 자라고 있네요. 자, 오늘도 여기 또 뒤에도 더 있는 감자는 잘 자랍니다. 자, 오늘도 잘 자라고 있네요. 자,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우와, 여기 원줄기가 엄청 굵어졌어요. 지금은 한 뼘만큼 자랐네요. 지금 여기는 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감자는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 감자 꽃이 피려고 하네요. 여기도 그렇고요. 얘들은 조금 더 지나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거미가 지금 집을 지었어요. 우와, 여기 꽃이 피려고 합니다. 우와, 여기도 꽃이 피려고 하네요. 우와. 주말 동안 여기 감자가 많이 자랐어요. 파리가 있네요. 지금 여기
여기가 다 꽃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이 한쪽 기울어졌는데 땅속에서 지금 감자가 자라면서 줄기를 밀었나? 네,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 감자꽃이 폈네요. 흰색 감자꽃. 우와, 안에는 동글동글 노란색의 흰색 꽃잎. 여기 꽃을 딴 거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꽃을 따주셨대요. 왜냐하면 감자는 꽃을 이렇게 따줘야지 감자 알맹이가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애기 감자가 보이죠? 지금부터는 여기 감자 흙을 복토를 해줘야 된대요. 흙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여기 씨앗들이 감자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해요. 주말에 비가 오고 또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네요. 금요일 날 꽃대를 꺾거든 여기 감자도 잘 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꽃대를 안 꺾거든 여기 감자도 잘 자라고 있어요. 감자꽃은 흰색이네요. 감자꽃은 흰색. 여기 비가 와가지고 여기 흙이 튀어가지고 훅 넘어졌네요. 오늘은 선생님이 감자밭에 있는 감자 흙 도둑질을 하려고 해요. 감자가 자라는 줄기 밑으로 흙을 요렇게 쌓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감자는 뿌리인데 뿌리인 감자가 햇볕을 많이 받으면 초록빛으로 바뀌거든요. 여기도 감자가 돼 여기 동그란 씨앗이 지금 벌써 초록색이 되었죠. 네, 여기 감자 씨앗들이 저기 땅속에 흙을 많이 덮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둑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뿌리에 있는 수분도 증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감자들이 저기 알들이 수분이 덜 증발돼서 더잘 자랄 수 있겠죠. 여기는 다시 감자꽃이 폈네요. 감자꽃이 폈고 여기도 감자꽃을 한번 더 보면 이게 감자꽃입니다. 흰 색깔이고 여기 안에는 노란 빛이 나는 이게 감자꽃이고 심고 이렇게 물도 주고 하니까 이런 줄기도 생기고 잎도 생기고 지금 저기 앞에는 꽃도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한달 정도 더 자라면 이제 수확할 때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달 동안도 감자가 자라는 걸 보고 또 뒤에 또 수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6월 22일, 그리고 어제가 6월 21일이고 하지였어요. 보통 감자는 봄에 심는 감자는 하지 때 많이 수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지 감자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봄에 심었지만 다 2월이나 3월보다 훨씬 늦은 5월에 심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려면 한두 달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감자가 크고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감자는 크기가 작아요. 같은 땅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여기는 거름을 줬고요. 여기는 거름을 안 줬다고 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앞에는, 뒤에는, 하지만 나이는 같아서 수확할 때도 같을 때 수확을 하고, 하지만 뭐 영양을 더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감자가 더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이제 감자는 키는 더안 자라는 것 같아요. 꽃이 핀 다음에는 그 꽃이 지고 이제 그키 그대로 계속 자라는 것 같고 땅속에서 지금 감자 뿌리가 점점 굵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 전부터 키는 더안 자라고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이 감자 줄기고요. 이거는 감자 잎인데
여기 흙 속에서 감자들이 감자 뿌리로 점점 굵어지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자, 이틀 동안 비가 와서 땅이 지금 촉촉하죠? 지금 여기 거름을 먹은 감자는 잘 자라고 다른 감자들도 자라는데, 자, 땅속에서는 더잘 자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장마비가 온다고 해요. 비를 많이 맞으면 감자는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이제 감자를 캘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7월 7일 소소예요. 소소에는 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마도 많이 있죠. 이번 주에 장마가 있다고 해서 자, 이 감자를 심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번 주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감자를 캐야 될것 같아요. 앞에는 거름을 많이 줘서 이렇게 많이 키가 많이 컸고 뒤에는 거름을 안 줘서 키가 작은데 자 각각 감자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각각 감자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며칠 뒤에 감자 캘때 다시 만나요. 자, 자 여기 앞에 있는 감자는 퇴비를 줬고요. 저기 뒤에 있는 감자는 퇴비를 안 줬어요. 잎 크기도 차이가 나는데 각각 어느 정도 몇 개씩 수확이 되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몇 개는 남겨뒀다가 장마를 지내고 난 다음에 감자도 한번 캐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감자가 썩는다고도 많이 하는데 썩었는지 아니면은 색깔이 달라졌는지 등을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위에 감자가 달렸었네요. 여기도 감자가 있고, 아이고. 하나 뽑혔네. 감자요, 감자. 괜찮네요. 여기는 연한, 여기 흑색인데, 여기는 초록빛이 나는 게 여기는 햇볕을 받나 봐요. 우와, 이렇게 여기도 큰 감자가 있어요. 싹이 나서 못 먹는 감자를 심었더니, 흙속에서 이렇게. 여기도 있네요. 잎에서 광합성을 줄기로 쭉쭉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뿌리에 영양분이 저장이 되면서 작은 뿌리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감자입니다. 감자. 아, 우리 거름을 줬던 감자. 65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쌍난 감자 반조각이 이렇게 많은 감자를 맺었네요. 여기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 작은 감자들도 더 커졌을 텐데. 65일 동안 키운 감자예요. 감자. 이번에는 거름을 안준 감자를 캐보려고 해요. 작은 감자가 여기 달려 있었네요. 자, 이거는 거름을 안준 감자. 거름을 안준 감자는 똑같은 날 감자가 자라서 나이는 똑같지만 영양 섭취를 적게 했더니 감자 알이 작아요. 자, 옆에 비교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보통 감자를 3달 키우는데 우리 장마가 있다 그래서 이제 2달을 키웠어요. 65일 키운 감자고요. 같은 날 심은 감자인데 여기는 작고 여기는 감자알이 크죠. 여기는 거름을 줬고 여기는 거름을 안 줬거든요.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잎 차이도 차이가 나고 하지만 여기 뿌리는 길이가 비슷하고 뿌리 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감자의 동그란 감자가 되려고 하는 씨앗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영양을 많이 못 받았다는 거겠죠. 자, 여기도 동그란 게 감자가 되려고 했던 씨앗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따라서 동그란 부분이 여기서 쭉 따라 동그란 부분이 여기서 점점 커져서 이렇게 큰 감자가 되는 거죠. 자, 감자. 감자. 자, 채소를 키울 때 거름도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밥을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편식하지 말고 밥도 골고루 잘 먹고 이런 감자가 아니라 이런 감자, 아니면 더 큰 감자가 되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